번째 시상 카테고리인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경우 저희가 총 4개의 부문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상 부문으로는 블록체인 SI 컴퍼니, 페이먼트 솔루션, AR, VR, 미디어, 소셜미디어입니다. 자, 첫 번째 부문인 블록체인 SI 컴퍼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에 관한 기획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가장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시상위는 계속해서 써니권 CEO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코인 플러그의 STS5이신 딜런 파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딜런 팡님께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샌디아고 경영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이후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한국 최고의 MCN 해외사업본부 전략사업실 이사를 거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저희가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상 기회 주신 토큰포스트 권상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원래 어준선 대표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2013년에 설립해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부터 현대카드, 뭐 국민카드, 신한은행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저희 지금 세계 블록체인 특허 1위 기업입니다. 부산 특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성취를 하였는데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주신 거 저희 그 2020년 그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상으로 알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블록체인 SI 컴퍼니 부분 수상하신 코인플러그요.